15.이걸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돼? 금수지,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스저 아니냐? 그니까 표절하고 남한테 듣고 쉬운 주제에 견해봉사로 끝나다니. 야! 누구야! 누가 던졌어! 누가 던진 게 중요하냐? 어차피 쓰레기 줍는 거 네 버리잖아. 그냥 주우면 되지. 맞아 맞아. 먼지 안 더럽게 깨끗하게 청소해라. 어, 노라이 나나리. 나리야 라야. 야 거기 안 서? 야! 니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해준 게 얼만데? 야 나 금수지야.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아유. 아, 너 누구야? 뭘 잘했다고 질질 짜고 있어? 아, 진짜 동네 새끼. 엄마, 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막 애들이 놀리고 무시한단 말이야. 예. 사고를 네가 쳐놓고 왜 날 더러 AS를 하라 그래? 엄마. 아유, 참을 수 없어. 새끼야. 아유.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어? 진짜지? 역시 엄마밖에 없어. 그런 거 치우고 인간을 정말. 레이디 퍼스도 몰라요? 나 레이디예요. 내가 내일 모레면 환갑이야. 환갑 장미뉴스도 몰라요. 웃어요. 눈이 나가지 마. 나왔죠? 지난번에는 뭐 이런저런 일로 서로 간에 이 오해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건설적으로 다가 지난 일은 있고 이 쭉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당연한 말씀을. 교장 선생님과 저의 파트너십이 흔들리면 안 되죠. 아,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전 아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유 저 눈구렁이.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 아, 그건 그렇고 교장 선생님, 저희 수지 언제까지 저렇게 두실 건가요? 아직 어린애가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 순간적으로 저지른 일인데 처벌이 너무 가혹하잖아요. 아, 자, 그게 이번 거는 보는 눈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머머, 수지가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다 자기 잘못이라고. 아니, 그 순진한 애가 어쩜 그렇게 불쌍한지. 아, 그래요? 어, 금수지 학생이 그렇게 반성을 하고 있다면야. 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이 교육자의 도리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역시 교장 선생님은 진정한 교육자세요. 제가 이러실 줄 알고 존경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좀 준비했는데. 선물요? 요즘 이 법이 무서워서 한번 받으면 안 되는데. 아, 열어보세요. 감사하긴 합니다만. 요새 이런 그림 한 점이 수천만 원 한다면서요? 이렇게요? 이런 그림이요. 그래서 그림으로 재테크 한단 말 있잖아요. 이래 비싼 걸 내가 받아도 될란지. 요건 짝퉁이라고 하면 되죠.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랑 저만 입 다물면 누가 알겠어요? 그죠? 그죠.
그리고 급식업체 선정권도 잘 부탁드릴게요. 아, 어머님이 어머님이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이, 나는 이 그림에서 이 눈이 제일 마음에 들어. 아,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데 아, 이 눈이 아주 맑아요. 어서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 옆에 플라워샵 새로 오픈했거든요. 계약적 좀 드셔보시라고 좀 가져왔어요. 아, 공사하시더니 그 꽃집을 여셨구나. 네. 아니, 이거.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아, 최송아라고 해요. 이제 이웃사촌인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진짜. 떡이 어쩌면 이 사장님을 떡 닮았네, 응? 어머. 오, 넌 내가 떡으로 보이니? 난 꽃이야. 어머, 어머 사장님, 너무 잘하십니다. 죄송해요. 아, 저희 오빠랑 너무 닮으셔서 그만. 아니, 그, 나이도 제가 더 많은데, 그럼, 오빠라고 하세요. 그러세요? 오빠. 아니 근데 이제 꽃집을 여신다고 그러니까 뭐 하나 그 여쭤봐도 될까요? 뭐야? 저 여자는? 그게 배우 좀 어렵더라고. 그렇잖아요. 왔어? 뭘 그렇게 놀래? 나쁜 짓 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나쁜 짓은 무슨? 반가워서 그러지. 됐어요. 근데 이분은 누구셔? 아, 안녕하세요. 저기 부동산 사장님이시죠? 저 이번에 요 옆에 새로 오픈한 인생 꽃간내 사장 최성아라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인생 꽃간내 사장님이시구나. 아우, 우리 부동산에서 계약하셨으면 제가 정말 잘해드렸을 텐데 아쉽네요. 아, 그러니까요. 아,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놔주세요. 제가 배달해드릴게. 무슨 편의점에서 배달을 해? 아니 개업식 준비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사셨거든. 그러니까 놔주세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그래 주실래요? 고마워요, 오빠. 오빠? 아니 자기 오빠랑 내가 많이 닮았다고 그래서 그냥 오빠라고 부르라고 그랬어. 아유, 좋겠네. 아, 팔자에도 없는 여동생도 생기시고. 아, 좋겠어. 아니, 왜 신경 많이 써요? 그럼 오빠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럴까? 신경은 무슨. 아니 그냥 누구는 인생 꽃 같다 그러는데 나는 인생 멋 같아서 그런다. 아유. 아유, 저 승질 저거지, 이 저씨. 아, 지가 벌이야? 왜 맨날 톡톡톡 쏘고 가, 왜? 아니지? 저 질투하는 거 아니야? 암만 해도 저 그런 거 같은데, 질투? 어떤 게 좋으려나? 하도 볼링장 노래를 부르길래 왜 그러나 했더니. 야, 안민아, 너 잘난 체 하려고 여기 오자 한 거지? 어떻게 맨날 공부만 하냐? 놀기도 좀 해야지. 다 니들 생각해서 가자고 한 거야. 뭐, 내가 볼링 좀 치기도 하고. 오, 서로빈, 볼링 좀 해봤나 본데. 예사롭지 않아. 물론, 이 형님한테는 택도 안 되겠지만. 어때? 우리 내기볼링 한판 할까? 진 사람이 오늘 하루 종일 이긴 사람 형님으로 모시기. 어때? 내기는 무슨 내기야? 서로빈, 비겁하게 피하는 거냐? 왠지 볼링은 안민함이 더 잘 칠 것 같은데? 나도. 난 로빈이가 이길 것 같은데? 나도.
나도 로빈이 이길 것 같아. 좋아. 가자. 기가 죽었냐? 형님 던지는 거 보니까 갑자기 자신이 팍팍 없어졌냐? 자신이 없긴 하다. 너보다 못할 자신이? 끼면 게임이 안 돼. 처음에 오른발 나가고 그리고 왼발 나가면서 왼손 쭉 뻗어. 이렇게? 어. 그리고 오른손에 공이 있고 뒤로. 그리고 공을 구르면서 자세를 유지해. 그게 아니고 자, 처음에 오른발 앞. 오른발 앞으로. 또 심장이. 왼발 나가면서. 오늘 죽으면 사이는 심쿵사야. 자세 조금 낮추며 불러. 쭉 뻗어. 그리고 공을 당기며 구른다. 아까처럼 하는 게 아니라 1번이랑 3번 가운데다가 공을 구르는 거야. 로빈 속눈썹 되게 길구나. 내 두 배는 되겠네. 알겠어? 어,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서프라이즈. 엄마, 언제 오셨어요? 좀 전에 왔어. 이게 얼마 만이야. 우리 아들 보고 싶었어. 진짜 깜짝 놀랐어요. 미리 연락이라도 하고 와주시지. 그럼 마중 나갔을 텐데. 니들 놀라게 해주려고 일부러 안 했지. 어떻게 살고 있나 보고 싶기도 하고. 아, 집이 조금 그랬죠. 오늘 테스트가 있어서 그거 끝나고 치우려고 했는데. 됐어, 다 했어. 그래도 생각보다 엉망은 아니던데. 네가 고생했겠다. 제가 뭘요? 아빠는요? 아빠는 같이 안 오셨어요? 아, 그건 이따 로빈 들어오면 얘기해줄게.
아주 좋은 소식 있어. 씻고 나와라. 오랜만에 엄마가 밥 해줄게. 나 방금 스트라이크 했다? 봤어? 아, 아까 실력 보니까 되게 잘하던데 괜히 까불었잖아. 다음에 한수 알려줘라. 아, 너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나 갈게. 자. 이게 뭐야? 네 생일 선물. 너 내 생일 알고 있었어? 감동인데. 이거 내가 잃어버렸던 거랑 똑같은 거네? 이거 어떻게 구했어? 다시 사려고 찾아봤는데 없던데. 지나가다가 보이길래 그냥 샀어. 이거. 나 너 좋아하지만 친구로서 좋아해. 지금처럼 좋은 친구로 지내고 싶어. 이걸 내가 받아도 될까?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면 딴 걸로 바꾸고. 아니야, 마음에 들어. 진짜로. 좋아. 이번에 잃어버리지 말고. 고마워. 예쁘다. 진짜? 팔찌가 예쁘다고. 나도 팔찌 얘기했거든? 누가 뭐래? 잘 어울리네. 그치? 너 진짜 예쁜 것 같아. 서로빈, 오진아! 니네 뭐하냐? 뭐하긴.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소리 좀 내고 다녀. 니들 수상한데. 왜? 뭔데? 아니 얘들이 분위기가 그런 거 있잖아. 막 분홍분홍하고 막 간질간질하고 막 그런 거. 진짜? 설마 니네 사귀냐? 응? 진짜? 교내에서 발생한 표절 사건을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조사하여 학생의 인격을 침해하였기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누굴까 이렇게 악의적으로 나를 음해한 인간이 누가 꼰질을 쓸까? 분명 우리 학교 선생이 틀림없는데. 누가? 이 선생? 최 선생? 정 선생? 그럴 짬이 못 돼. 그래, 맹 선생. 이 지금 위원회 메일 보내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맹선생이 맹하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안 봤는데 이렇게 호박실을 까다니 말이야. 하여튼 이 반은 선생이나 학생이나 마음에 안 들어. 예.
유산 선생님 좀. 무슨 일로 부르셨는지. 그 이 선생님 그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체벌만이 교육의 능사는 아니더라고. 그 1학년 금수지 학생 징계 오늘 풀어줍시다. 아 벌써요? 아직 며칠 남았는데. 그 금수지 학생이 아주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성하는 학생에게는 처벌보다는 용서와 이해로서 선도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금수지 학생 징계 풀어주세요. 자. 그래도 워낙 안 마세요. 나가보세요. 아들, 오랜만에 엄마가 한번 안아보자. 언제 오신 거예요? 연락도 없이. 급하게 오느라 그렇게 됐어. 로빈, 그동안 잘 지냈지? 네. 한국에는 언제까지 계실 건데요? 왜? 엄마가 빨리 갔으면 좋겠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씻고 나갈게요. 너무 묵뚝뚝해졌어. 예전 로빈 모습이 그립다. 아빠가 일문제로 미국에 가셨는데 그쪽이랑 얘기가 잘 돼서 아예 우리 가족 전체가 미국으로 가게 됐어. 네? 네? 미국이요? 갑자기 왜요? 이번에 가면 꽤 오래 있어야 하는데 계속 니들만 놔둘 수도 없잖니. 언제 가야 되는데요? 당장은 아니죠? 아빠 직장에서 도와줘서 생각보다 금방 준비가 될 것 같아. 니들도 그동안 정리할 건 정리하고. 왜들 그래? 가기 싫어? 엄마는 너희들도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저희도 좋아요. 근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 미국 가기 싫어요. 한국에서 살게요. 뭐? 로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혼자 한국에 남겠다고? 네, 저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제이나 데려가세요. 로빈! 여기 계세요. 제가 가볼게요. 며칠 동안 죽상을 당하더니 오늘은 웬일로 엉덩이 춤을 추냐? 찬아야, 남자가 여자한테 물병도 따주고 막 선물도 주고 예쁘다고 하고 그러면 사귀는 거지, 그치? 사귀자고 말은 했고? 아니, 그건 아닌데. 그럼 너? 사귀자 좋아한다 말 나오기 전까진 다 썸이야. 그런 거 꼭 말을 해야 하냐? 그냥 좋아하면 눈빛만 봐도 통하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그렇게 썸만 타다 끝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언니도 그러다 뒤통수 맞지 말고 고백할 건 하고 받을 건 받고 확실하게 하라고. 근데 누구야? 언니랑 썸 타는 사람이? 설마 너도 아는 사람이야? 아니? 아니 아무것도. 이상한데? 진아야, 산아야, 옥상에서 빨래 좀 걷어다 줄래? 어, 알았어 엄마. 가자. 서로빈, 작작 좀 해라. 언제까지 엄마한테 어리광 부릴래? 뭐? 어리광?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거, 그게 어리광인지 뭐냐? 미국 가기 싫다고 그런 것도 투정 부린 거잖아. 힘들다고,
그거 좀 알아봐달라고 티낸 거 아니야?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네가 내 마음을 알기나 해? 몰라. 그래서 이제까지 너한테 제대로 말도 못했어. 근데 이제 진짜 못 봐주겠다. 제발 철 좀 들어라, 선업인. 이제야 본심이 나오는구나. 그래, 너도 더 이상 착한 형으로 그만해. 진짜 형도 아니면서.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솔직히 내가 없으면 너가 더 좋은 거 아니야? 엄마한테는 너만 있으면 되잖아. 뭐? 이게... 미안해. 대신 너도 그 말 취소해. 왜? 사실이잖아. 너랑 나 남남 맞잖아. 선업인 너 진짜. 건 아닌데. 아니야. 너가 왜 미안해? 근데 로빈 오빠가 한 말 진짜야? 맞아. 로빈이가 어렸을 때 친부모님이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입양하셨대. 오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아니, 우리 둘 다 작년까지 전혀 몰랐어.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뒤로 로빈이가 많이 변했어. 예전에는 정말 밝은 장난꾸러기였는데. 피자 먹을래? 오, 땡큐. 근데 너 그지 아니었냐? 무슨 돈으로 피자를... 속았지? 피자는 내가 다 먹었지롱. 철업이 너? 아, 왜 아, 뭐야? 야, 장난치냐? 아, 뭐가? 진짜. 와, 예전에 네가 말하고 싶지 않은 사정이 있다는 게 이거였어? 강준이? 누구지? 걸려있네. 비밀번호가 뭘까? 아빠 생일인가? 아니네. 브라더 생일인가? 아니네. 뭐지? 그만해. 아빠도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야. 락까지 걸어놨는데 몰래 보면 싫어하실걸? 결혼 기념일인가? 어! 맞았다! 역시 아빠는 사랑꾼이라니까.
강준희. 내 친아버지의 이름이었어. 순간 머리가 멍해지더라. 두 살 때 친부모님이 사고로 모두 돌아가시자 절친이었던 지금 부모님이 날 데려오신 거야. 친부모님에겐 가족이 없으셨나 봐. 제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지. 엄마 아빠한테는 얘기하지 마. 너랑 나 아무것도 못 본 거야. 처럼 잘 지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 대체 요즘 왜 이러는 거야? 어? 아빠한테 혼좀 나야 정신 차릴래? 그만하고 내일 얘기해요. 로빈, 어서 방으로 들어가. 그래서 우리 학교로 전학 온 거야? 응. 엄마 아빠는 외국에 나가야 되는데 내가 계속 사고 칠까 봐 불안했나 봐. 부모님은 나 걱정돼서 그랬겠지. 부모님도 얼마나 속상하셨겠어. 그러게.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혼자 견디려고 했는데 결국엔 내가 제일 힘들게 해버렸어.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라. 뭐가? 너 울보라는 거? 안 해, 안 해. 걱정하지 마. 너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마. 좀 힘들면 다른 사람한테 기대도 돼. 너도 더 이상 착한 형으로 그만해. 진짜 형도 아니면서. 엄마. 어, 왜? 혹시 나한테 뭐 비밀로 하고 있는 거 없어? 출생의 비밀이라던가. 출생의 비밀? 너 이제 생각났구나. 사실 너 다리 밑에서 울고 있는 거 내가 조사했어. 아, 저도 당연히 기억나죠. 어떻게 있겠어요. 안 그래요, 아줌마? 어이구, 이놈이 지 집에 넣게. 한마디도 안 줘. 사실 내 친아빠는 재벌 회장님인데
그때 날 잃어버려서 엄마 아빠가 날 키운 거지. 근데 어느 날 내 앞에 재벌 부모님이 딱 나타나서 너는 잃어버린 내 딸이다. 이제 같이 살자. 세상에. 그러면 어떻게 하지? 어떡하긴 뭘 어떡해. 냉큼 달려가서 살아야지. 대신 갈 때 엄마 꼭 좀 데리고 가. 응? 아, 키워준 은혜는 갚아야지. 우리 딸 덕에 엄마 팔자 좀 펴보자. 응. 엄마도 꼭 같이 갈 거야. 꼭. 이모는 같이 갈까 말까. 아이고, 뭔 드라마를 써도 구닥다리 같은 걸 쓰고 있어. 야, 오산아, 꿈 깨. 넌 1000% 엄마, 아빠, 딸이니까. 그치? 진짜 다행이다. 만약 그런 일이 정말 생긴다면 진짜 슬플 것 같아. 엄마. 왜 우리 둘째 딸. 벌써 12시가 넘어간다. 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졸리면 빨리 들어가서 자. 그래야 키가 더 커요. 안 그래도 이제 졸려. 자야겠다. 아 참. 근데 진아는 벌써 자는 거니? 왜 방수 꼼짝을 하네? 그러게. 그러고 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코빼기도 못 본 것 같은데. 잠깐만. 얘 들어오긴 한 거야? 아 무슨 소리야. 아까 들어와서 벌써 방에서 자고 있는데. 밥도 안 먹고? 내가 걔를 아는데 걔는 밥을 건너뛸 아이가 아니야. 아, 떡볶이. 떡볶이를 많이 먹어서 배부르댔어. 저 쓰레기 버리는 곳 찾으세요? 아 저쪽이. 아 그래. 아 로빈이 부모님은 해외에서 봉사활동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제 완전히 귀국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제이가 그러는데 네가 우리 제이 로빈이 많이 도와줬다며. 도와주긴요. 제이가 절 도와줬죠. 제이는 잘생기고 상냥하고 똑똑하고 제이 같은 좋은 친구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희 엄마도 제이 같은 아들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맨날 부러워하세요. 그래? 제이도 그렇지만 로빈이 얼마나 엄마한테 잘하는데. 네? 로빈이요? 설마. 맞대도. 로빈이가 예전에 늦잠 잤을 때 서로빈 늦었다 형 기다리잖아 빨리 나와. 엄마 내 체육복. 밤늦게까지 게임하지 말랬지. 앞으로 게임 금지야. 아, 엄마 그것만은 절대 안 돼요. 아, 제발. 그러니까 앞으로 일찍 일찍 일어나야 한다. 뒤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면 좀 좋아. 엄마, 하지마. 저도 이제 다 컸거든요. 뭐야? 다 컸다고 엄마 피하는 거야? 이래서 아들은 키워봤자 소용도 없다는 거구나. 그게 아니라... 지갑 잃어버렸어? 사랑해요. 어우, 야, 서로빈. 닭살. 야, 여기 소름 돋은 거 봐. 착착해. 형도 날려줘? 에따, 하트. 그만해라. 하지 마. 아, 진짜. 로빈이요? 그만해라. 와, 반전이네요. 하긴. 혼자 센 척은 다 해도 하는 짓 보면 귀여울 때가 많더라고요. 그럼. 걔가 겁은 또 얼마나 많은지. 어렸을 때 혼자 엘리베이터도 못 탔어. 귀신 나올까 봐 무섭다고 제이가 항상 같이 타줬는데. 어 진짜요? 로빈이 내 아들이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로빈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어. 아, 시간이. 저 학교 가봐야 될 것 같아. 나중에 또 봬요. 그래. 어휴, 기운이 넘쳐서 보기 좋네. 로빈, 너도 서둘러. 진아도 금방 뛰어가더라. 엄마, 죄송해요. 뭐? 뭐가?
지금까지 속삭인 거, 미국 안 가겠다고 한 거 그냥 다요. 전부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약속해요, 엄마. 아, 밖에 늦겠다. 아휴, 죄송해서 어떡하죠? 저희 금수저 푸드로 급식업체 바뀌고서 오늘이 첫날인데 더 잘해보려다가 살짝 차질이 생겼네요. 아이고, 마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이건 뭐 하루 빵꾸 난다고 그게 뭐 됐습니까? 사실 그 요즘 애들 영양과잉이에요. 하루 정도 굶어도 돼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니 감사해요, 교장 선생님. 그리고 이거 교장 선생님 점심 때 드시라고. 이거 저희 금수저 푸드에서 만드는 최고급 도시락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주시고. 안에 특별 디저트도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분부히 신경을 써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아유, 바쁘신 분을 제가 너무 오래 붙들고 있었네요. 교장 선생님, 들어가세요. 아, 예. 아유, 어쩜 저렇게 주는 척척 잘 받아 챙길까? 아유, 친구로. 아침부터 웬 회수집이야? 글쎄요, 저도 딱히 들은 건 없는데. 야, 오늘 학교에 조그마한 해프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소집하게 됐습니다. 그 뭐 큰일은 아니고, 그 요번에 그 새로 계약한 급식 업체에서 그 사정이 생겨가지고 오늘 점심은 없습니다. 어머, 네? 아니, 애들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 이건 큰일인 것 같은데. 아, 그럼 애들 점심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조용 좀 하세요. 조그만한 해프닝 가지고 뭘 그렇게 소라스럽게 떠들어요. 아, 그 내 생각은 오늘 점심은 기아체험 어때요? 네? 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아동들이 굶주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아 체험을 통해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동참을 해보자. 어때요? 의미 좋지 않습니까? 예? 최 선생, 어때요? 아, 그래도 좀 굶는 거는 좀. 아, 예. 저 굿 아이디어입니다. 굿 아이디어예요. 예. 아, 의미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의미가. 그 요즘 애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에요. 영양 과잉으로 인한 비만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 한 끼쯤 굶는다고 해가지고 탈 안 납니다. 그러면 오늘은 단체 도시락 주문하는 게 어떨까요? 빨리 서두르면 점심시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맹선생,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알아요. 그렇게 먹이고 싶으면은 맹선생 반이나 맹선생 사비로 시키세요. 저 그건 학교 측에서 체크를 잘 못해서 생긴 일이니까 도시락 비용은 학교에서 지불하는 게. 그냥 기아 체험으로 하세요. 처음 교사가 말이야, 교장 이야기하는데 따박따박 말 대꾸나 하고 학교가 아주 개판이야, 개판. 아, 맹선생? 네? 그 내일부터 급식부 지원 좀 해주세요. 이 조리사가 줄어서 일손이 부족하니까 학생을 깊이 사랑하시는 우리 맹선생께서 급식 담당을 해주신다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요? 왜?
싫어요. 학생을 위한 일이라면 난 맹선생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아, 맹쌤, 그냥 좀 넘어가지. 이번에 제대로 찍힌 것 같은데 괜찮겠어? 학생 여러분, 오늘은 기아 체험의 날입니다. 학생 여러분의 소중한 한 끼가 식수 부족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식수 지원 사업 후원금으로 기부됩니다.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해 기아 체험의 날에 기꺼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뭐야? 오늘 급식 없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기아 체험? 이런 거 미리 예고를 해야지. 아침도 두 그릇밖에 못 먹었는데. 용기 뜬다. 두 그릇이구나? 어? 돼지. 맞아, 살 좀 빼. 우리 학교 급식 진짜 버라이어티하다. 우리 1학기 때 6.25 전쟁 체험의 날에도 있지 않았냐? 맞아. 그땐 감자라도 줬었는데. 우리 학교 급식 참 잘 돌아간다. 이거 조만간 큰 사건 하나 터질 것 같은데. 사건은 무슨. 굶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더 배고파. 그래도 기부한대잖아. 좋게 생각하자. 진짜 기부하는 거 맞아? 교장쌤이 어디 빼돌리려는 거 아니야? 아, 이럴 때가 아니지. 로비, 뛰자. 어디 가는데? 아, 매점. 아, 매점. 매점. 아우, 얘는 언제 들어와? 자리를 비워. 안녕. 어머, 웬 꽃? 벌써 남자 생겼어? 아니, 형부가 사줬어. 뭐? 옥강통 씨가? 웬일을 해? 뭐 잘못 먹었대냐? 아니, 꽃집에 형부가 있길래 들어가서 인사했더니 사주시더라. 간만에 꽃다발 받으니까 기분 참 좋다. 나 갖다 주래? 아니, 그런 말 없던데? 응? 아, 그 말을 기대했구나. 어떡해, 그런 분위기 아니던데. 꽃집 사장한테 잘 보이려고 산 건가? 그럴 수도 있겠다. 에이, 아니겠지, 설마. 농담이야, 농담. 근데 언니, 꽃집 사장님 약간 나이는 좀 많은 것 같은데 되게 예쁘장하더라고. 형부한테 되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잘하던데? 약간 좀 오리치는 것 같다 그래야 되나. 야, 꽃 치워! 이거야 뭐 벌레만 생기지 이거 어디다 써먹니? 야, 치워라 얘! 나한테 성질이야. 그래도 소질이 꽤 많으세요. 아, 진짜? 네, 깜짝 놀랐어요. 아이, 나 진짜. 잠시만요. 왜요? 꽃꽂이를 너무 열심히 하셨나봐요.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지금 빨리 배워야 되거든요. 마음이 자꾸 조급해져요. 급해져. 네, 저도 열심히 가르쳐 드릴게요. 머리도 안 감았지? 피곤해가지고 못 감았지. 아,
그리고 이틀밖에 안 됐는데 뭘. 아 들어. 엄마가 그러니까 아빠가. 아빠가 왜? 아 그러니까 엄마도 화장도 좀 하고 옷도 좀 사입고 난리가들처럼 꾸미고 다니라고. 엄마 꾸민 거야. 너 왜 그러니? 엄마 지금 나가면은 아가씨라는 소리 들어. 아가씨는 무슨... 간다. 간다. 안 간다. 간다. 안 간다. 간다. 안 간다. 간다. 이런 거 다 미신이야. 괜히 시간만 버렸어. 알면서 그런 거 왜 해? 언제 왔어? 설마 다 봤냐? 어. 나 미국 가는 거 알고 있었어? 제이랑 싸울 때 들었어. 나 가지 말까? 뭐? 왜? 네가 가지 말라면 안 갈게. 여기서 너 처음 만났던 거 생각난다. 그때 난 너 진짜 도둑인 줄 알았는데. 엄마! 엄마 도둑이야! 도둑! 엄마 도둑! 전에도 너 봤는데 기억 안 나? 네가 막 100원 주워준 거. 저기요. 이거 떨어뜨렸어요. 늦었다. 처음엔 너를 엮이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지. 조그마한 게 왜 이렇게 무거워? 애랑 엮이지 말아야지. 그때 나 업고 온 거 너였어? 와, 진짜 너 업고 오느라 진짜 죽는 줄 알았다. 참. 근데 왜 마음이 바뀌었어? 글쎄, 언제부터일까?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먹어보라니까. 그냥 언제부턴가 너만 보였던 것 같아. 아직도 모르겠니? 바보야. 로빈 오빠 아까 옥상 올라가던데 지금 가면 만날 수 있겠지? 좋았어. 제이야, 가서 로빈 좀 불러와. 네. 말로 하지.
갑자기 웬 톡? 말하긴 창피해서. 사나가 그러는데 정식으로 말하기 전까지는 다 썸이래. 아니 뭐 그렇다 싫으면 말고. 그런 걸 어떻게 말해. 지금 그거 말고 딴 거 하면 안 돼?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이번 한 번만 한다. 너를 좋아해. 로빈, 나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뭐? 안 해. 안 해. 절대 안 해. 아, 한 번만. 딱 한 번만 해주라. 응? 한 번만. 아, 진짜. 잘 들어. 절대 다신 안 해. 오진아, 너는? 나도. 나도 네가 제일 좋아! 뭐야! 너무 시끄럽게! 잠 좀 자자! 조용히! 니들만 연애한다! 어? 오진아 양, 축하해요! 부럽다. 야, 어떡해. 동네 막내 내 이름 소문났어. 미안. 유치하지 않아? 와, 나는 손이 안 펴진다. 아우, 하여간 로빈 저 자식 어렸을 때부터 닭살 전문이었어 아주. 내가 아니라 언니가 저런 게 진짜 다행이다. 오진아 죽을 때까지 놀려줄 거야. 다행인 거야. 로빈이가 원래 눈이 좀 낮아. 내가 보기엔 사나가 더 예쁘고 착한데. 오진아도 남자 보는 되게 별로네. 어떻게 제이 오빠를 놔두고 로빈 오빠를 좋아할 수가 있어? 오빠가 훨씬 더 잘났는데. 그러니까 저 둘은 둘이 사귀라고 놔두고 우린 그냥 가자. 그럼 미국은 언제 가? 3주 뒤에. 그렇게 빨리? 그럼 우리 그 전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 나 사실 남친 생기면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있거든. 맛있는 거 서로 먹여주기, 커플티 입고 사진 찍기, 밤새 통화하기, 서로 애칭 만들어 부르기, 애정 운보기, 기차 타고 여행하기. 야, 뭐가 그렇게 많냐? 언제 그걸 다 해? 첫눈 올 때 눈싸움 하기. 근데 이건 같이 못하겠다. 그땐 네가 없으니까.
진짜 오글거렸어. 둘이 꽁냥거리는 거 안 보는 사고 싶다. 나야 뭐 워낙 포기가 빠르니까 괜찮지만 오빤 괜찮아? 이렇게 될 거라는 거 눈치채고 있었거든. 시간이 아기라잖아. 미국 가서 적응하느라 바쁘다 보면 금방 괜찮아질 거야. 아, 그래. 그래도 오빠는 미국 가서 좋겠다. 난 로스앤젤레스 한번 가보고 싶던데. 날씨도 좋고 그렇게 좋대. 우리가 가는 곳이 LA야. 사나 너도 방학하면 한번 놀러와. LA? 근데 난 LA는 뭔가 좀 위험한 느낌이 들어서 별로던데. 그래도 오빠가 초대하면 한번 가볼까? 오빠, 나 가면 잘해줘야 된다. 그럼, 물론이지. 그럼 지나간 사랑은 잊고 미래의 사랑을 위해 건배! 건배. 휴지 좀. 뭐라고? 휴지 좀 갖다 달라고. 형한테 공손하게 부탁해봐라. 형, 제이 형, 휴지 좀 갖다 주. 세요, 네? 너 요즘 점점 이뻐지는 것 같다. 사랑에 빠지면 티내냐?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 내 마음이 어떨지 뻔히 알면서. 식중독이 왜 맹생 때문이냐고. 그 맹선생이 담당하자마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으니까 그 경찰 조사든 뭐든 하는 게 당연한 거죠. 말도 안 돼. 그럼 가지 마요. 맹세 가지 마세요. 이게 뭐지? 복수노트? 이름을 입력하세요? 대박. 오지나가 말도 안 돼. 야, 너 미쳤어?